이게 뭘까요? 개두릅입니다. 개두릅. 여리여리한 개두릅. 네. 태백에서 왔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개두릅 장아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리하는 화창비창이 어디서 왔냐면 태백에서 왔어요. 일단 끓는 물에 빠르게, 얘는 연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밑둥을 따로 먼저 넣어서 데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얼른 데쳐서 건져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푹 꺼져 버렸네요. 이렇게 숨이 죽을 정도만 살짝 익혀서 데쳐줍니다. 이렇게 데쳐서 찬물에 얼른 헹궈줘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런 거 껍데기, 껍데기는 떼주고. 아, 몇 번을 했는데도 좀 보이는데요. 이렇게 데쳐서 이제 마지막 가지런히 넣어주겠습니다. 다이소 간 김에 언제 먹을까?